안녕하세요. 소스티비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1학기에서 우리 배웠던 4단원과 5단원을 모두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5단원에서는 어떤 것을 배웠는지 함께 이야기해봐요. 자, 4단원에서는 우리 길이를 비교하는 학습을 했습니다. 길이를 비교하는 공부. 여기 보면은 그림에 볼펜, 그리고 지우개가 있죠? 그럼 그림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볼펜은 지우개보다 더 길다. 거꾸로 지우개로 이야기하면 지우개는 볼펜보다 더 짧다. 이렇게 길이 비교. 그 친구랑 키를 비교하면, 여기 동생이랑 비교를 했네요. 민우는 지현이보다 더 크다. 지현이는 민우보다 더 작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글자도 잘 열심히 배웠으니까 글을 이렇게 써보면 좋겠죠? 민우는 지현이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한번 쭉 문장으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자, 무게하고 넓이도 비교하는 방법. 여기 보면은 배하고 밤이 있죠? 우리 친구들 들어보면은 금방 알수 있어요. 배가 밤보다 더 무겁다. 더 무거운 것을 알수 있죠? 밤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밤이 주인공이 되면 밤은 배보다 더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또 이번에는 넓이. 얼마큼 넓은지. 딱 보니까 여기 달력과 수첩이 있는데 달력이 수첩보다 더 넓다는 것을 알고 있죠? 더 넓다. 더 넓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거꾸로 수첩을 이야기하면 수첩은 달력보다 더 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장으로 쓸수 있으면 됩니다. 또 담을 수 있는 양의 비교. 왼쪽은 종이컵, 오른쪽은 양동이. 그러면 양동이에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더 많이 담으면 양동이가 종이컵보다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더 많다.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다면 더 많다, 더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밑에 물이 차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그릇의 크기가 왼쪽에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물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보이면, 아, 오른쪽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왼쪽에 있는 그릇이 더 적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많다, 적다. 이렇게 양을 이야기할 때는 적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세 가지 이상을 비교할 때. 여기 보면은 필통, 색연필, 풀. 이렇게 있죠? 그세 가지를 비교하면은 어떤 것이 가장 길다. 어떤 것이 가장 짧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할 때는 가장 길다, 가장 짧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은 한쪽 끝을 이렇게 맞추고, 한쪽 끝을 맞춰 맞대어 보고, 길이를 비교하면 돼요. 그럼 여기 딱 풀이 가장 짧은 것을 알수 있겠죠. 필통이 가장 긴 것을 알수 있고. 그래서 이야기하면은 필통이 가장 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풀은 따풀이 가장 짧아요, 또는 따풀이 가장 짧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또세 가지 비교하는 거. 기차, 버스, 택시. 이렇게 있죠? 딱 보아도 기차가 가장 길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겠죠? 기차가 가장 길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택시가 가장 짧아요. 또는 짧다, 또는 짧습니다. 모두 이야기해도 됩니다. 깁니다, 짧습니다. 길다, 짧다. 길어요, 짧아요. 다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단원. 5단원에서는 10, 몇, 이렇게 10개 묶음과 낱개 묶음을 합해서 숫자가 얼만큼 되는지, 49까지, 50까지의 수를 학습을 했습니다. 자, 9의 다음 수는 9보다 1큰 수는 10이라고 합니다. 10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수 모형, 이 블럭이 10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면 여기는 10개, 아래는 4개. 그래서 10개랑 4개랑 합하면 14. 수로 세면 14. 이렇게 셀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개 묶음, 한 묶음, 낱개, 4개. 합이 14개 또는 14.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까지의 수, 모으고 가르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 감자 그림이 있죠. 감자를 이렇게 왼쪽에는 7개, 오른쪽에는 4개. 7개랑 4개랑 합하니까 모두 세어보니까 11개가 되었죠. 아, 그래서 7과 4가 만나면 11개, 11이 되는구나. 이렇게 7과 4의 모으기, 이런 것들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왼 아래쪽을 보면은 바둑알, 검은 바둑알 8개, 그리고 흰 바둑알 3개. 그래서 여기 보면은 8개부터 1개씩 더해서 셌어요. 그럼 쉽게 하는 것은 8, 여기도 8, 검은 거 8개 있죠? 8, 9, 10, 11. 그래서 숫자 11. 개수로는 11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긴 보면은 모여 있는 것을 나누었어요. 위에 보면은 10개하고 3개 있으니까 13개가 있죠? 왼쪽으로 쭉 쥐니까 왼쪽 친구한테는 8개, 오른쪽 친구한테는 5개 이렇게 준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13개에서 8개를 주니까 몇개 남았다? 5개가 남아서 오른쪽 친구한테 5개를 주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여기 16을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우리는 10개씩 가르는 것이 훨씬 쉬우니까 16을 10개랑 6개 이렇게 갈라보았습니다. 그럼 10개, 6개.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에는 9개, 그리고 오른쪽에는 7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16개는 이렇게 10개 묶음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낱개를 세워서 9개, 7개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자, 10개씩 묶어 세면 우리는 빨리빨리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 모형 10개씩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보았죠. 10개 묶음이 2개 있으니까 20, 20, 20. 10개 묶음, 3 묶음 있으니까 30, 30. 30, 30. 또 10개 묶음, 4 묶음이 있으니까 40, 40. 여기는 10개 묶음 5개가 있으니까 50, 50. 이렇게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1학기 때는 50까지 셀수 있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20, 30, 40, 50. 그 다음 50까지 수세기, 10개 묶음하고 낱개를 같이 셀 때는 24 숫자 셀 때, 그리고 수를 읽으면 24. 여기는 10개 묶음 2개니까 20하고 낱개 7개 7. 그래서 27. 수를 읽으면 27. 여기는 30개가 넘어가네요. 30개하고 2개 있으니까 32. 32. 수로 읽으면 32.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여기는 4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49. 숫자로 읽으면 49. 그리고 수로 읽으면 49.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49개에서 한개더 있으면 50. 50이 되겠죠. 또 이렇게 1 작은 수, 1큰 수, 50까지의 수를 바로 이렇게 1 작은 수, 1큰 수. 바로 앞에 수는 1 작은 수, 바로 뒤에 수는 1큰 수.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29가 있으면 29의 바로 앞에 수는 28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29의 바로 다음 수는 30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커져가는 수, 이렇게 수 규칙을 알아보았고, 여기 보면은
44하고 45. 여기 밑에 보면 43, 46이 있죠? 43과 46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43과 46 사이에는 이렇게 세어보면 43, 44, 45, 46 이렇게 되니까 아, 43과 46 사이에는 44와 45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비교하는 거 어느 수가 더 클까요? 왼쪽 보면은 10이 3개, 30, 낱개가 9개, 그래서 39, 39가 되고 오른쪽은 10이 4개, 40, 낱개가 하나, 그래서 41, 41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41은 39보다 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꾸로 39를 얘기하면 39는 4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래도 그림 나왔죠. 10칸씩 4줄이 있으니까 40, 45, 여기는 10칸씩 3줄, 30, 그리고 7칸이니까 37.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45는 37보다 큽니다. 거꾸로 37을 먼저 얘기하면 37은 45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단원에서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길이, 무게, 넓이, 담을 수 있는 양,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길어요? 짧아요? 무게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넓이는 넓어요? 좁아요? 양을 비교할 때는 많다? 적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길이, 무게, 넓이, 담을 수 있는 양을 비교해서 각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단원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 5단원, 10, 10개 묶음의 의미, 10의 의미를 알고 쓰고 읽을 수 있다. 그리고 10부터 50까지 수를 세어서 10개 묶음, 낱개, 여기에 수를 쓰고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로 읽고 수로 읽고 둘 다 하는 거 연습했죠. 그리고 50가지의 수의 순서를 알고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뭣뭣은 뭣뭣보다 크다. 뭣뭣은 무엇무엇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 지금까지 1학기 4단원, 5단원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